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복 간장 볶음을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장은 어간장을 사용할 건데 어간장은 콩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패류에 소금을 넣어 1년 이상 분해 숙성시킨 천연 조미료예요. 그래서 해산물 요리에 더 잘 어울려요. 전복 10마리, 마늘 20알, 버터 한 조각 준비해 주세요. 전복은 깨끗이 씻어서 내장과 분리해서 전복살만 한입 크기로 잘랐어요. 내장은 죽을 만들려고 따로 빼놓고 오늘은 전복살만 볶을 거예요. 마늘은 반으로 잘라주세요. 팬에 참기름 2스푼 넣고 마늘을 넣어 볶아주세요. 마늘이 노릇노릇해지고 반 정도 익었으면 전복을 넣어주세요. 전복을 잘 볶아주세요. 어간장 2스푼. 어간장은 일반 간장보다 덜 짜고 감칠맛이 있어요. 설탕 1스푼 넣고 잘 볶아주세요. 버터 한 조각 넣고 버터향이 잘 배도록 볶아주세요. 전복에 버터향이 입혀지면 전복이 훨씬 고소해진답니다. 참기름 1스푼, 통깨 1스푼 넣고 잘 섞어서 마무리해주세요. 어간장으로 볶아서 색도 진하지 않고 깔끔해요.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예쁜 접시에 담아주세요. 간장, 버터에 살짝 볶은 전복은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으로 입안 가득 고소함이 퍼집니다. 무더운 여름 지내느라 지친 분들, 원기 회복에도 좋은 전복 요리 드시고 활기찬 가을 맞이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